달리 간접 지급액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이거는 간접 지급으로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죠. 만약에 이제 특수관계나 이렇게 되면 아까 간접 지급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 남겨져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판매자한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접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논의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판매자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한테 구매자가 수입물품 당해 수입물 판매 일부를 주는 경우에는 사후기속이후로 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사후기속 판매자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한테 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직접 준 거잖아요. 직접. 근데 이제 만약 이게 특수관계다. 특수관계다. 그래서 계약서 상에 예를 들면 10만 불을 내한테만 주고 이걸 별도로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품 판매되고 난 뒤에 이거를 간접 지급액 또는 사후기속 이후로 가능성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명백하게 간접적인 지급액을 얘하고 특수관계면 무조건 판매대금의 일부를 줬다라고 해서 100% 간접을 특수관계자한테 줬으면 사후기속을 본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기속의 여부를 증빙을 해야 되는 거죠. 여전히 내가 이렇게 줘서 판매자한테 기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증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판매자 규정은 살아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간접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규정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하게 직접 또는 간접이라고 이야기해 놨는데 간접은 판매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한테 주는 것은 무조건 간접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 가능성들에 대한 부분들이 열려 있지만 규정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법에서는 규정이 없어. 다만 협정 규정을 아까 보면 그 이야기를 해놨다라는 이야기예요. 해놨는데 거기서조차도 간접 지급액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놨죠. 바로 사후기속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을 사후기속이기로 단정하기에는 법령 규정은 우리나라는 좀 약하다고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이 제3자한테 대금을 지불했는데 이 특수관계자인데 여전히 얘한테 기속될 개연성이 증빙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간접 이렇게 지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오스트리아 이제 요 사례는 명백하게 이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좀 해놓은 거예요. 347페이지에 이거는 재판매 금액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해놓고 347페이지에 두 번째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까? 347페이지 재판매 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금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가산되는 금액을 수입물품 기준으로 해야 되나? 국내 부품 또는 재료로부터 기인하는 수익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죠. 34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347페이지 두 번째 사례 이것도 박스 쳐놓으십시오. 국내 부품 재료로부터 기인하는 수익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표현 밑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본건에서는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은 미국 부품, 그러니까 수입국 부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사례니까. 수입국 부품을 포함한 완성품의 재판매에 대해서 계산된다라고 해놓고 이 금액의 일부는 수입물품을 기초로 하고 나머지는 수입품이 수입국 원료 혼합되어 별도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 구분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같은 기타 요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불하거나 지불할 가격이 가산되는 사후기속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놨습니다. 이건 이제 여전히 객수 자료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객수 자료와 관련된 부분. 뭐 요거 두 개 정도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요걸 사실 앞에서 뺄 게 아니라 뒤에 가산 요소에서 좀 검토를 좀 하도록 해놔야 되는데 제가 편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후기속은 여기까지만 하고 운임 보험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65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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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임 보험료는 단독으로 뭐 50점짜리는 뭐 말이 안 되고 단독으로 10점짜리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0점짜리 문제가 한번 나왔죠. 최선희와 관련된 부분 좀 논의하도록 나왔습니다. 그거는 뭐 나올 게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30조 1항 6호 그 다음에 시행령 20조 1항부터 5항까지고 고시는 11조 2조 3조 4조절 법령 내용을 충실하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령 관련된 부분 저 법 30조 1항 6호 시행령 20조 1항부터 5항까지 고시 11조부터 14조까지 협정은 8조에 간단하게 나와 있고 8조 주에는 따로 없어요. 가산요소가 가산요소 없고 1조 협정 1조 주에는 공제요소만 있으니까 8조만 있으니까 8조 내용은 간단해. 8조 한번 보죠. 네, 15페이지 뭐 얼마나 간단하게 나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페이지에